오후장 전략 시간입니다. 웰리츠 투자 연구소 하채기 대표와 함께 오후장 투자 방법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대표입니다. 네, 대표님, 환율이 다시금 연고점을 돌파했고요. 국내 시장 낙폭이 너무 깊습니다.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뭐 시장 지금 뭐 하루하루 좀 대비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시장입니다. 미국 쪽에서의 나오는 이야기들에 따라서 뭐 글로벌 시장들의 주가들의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뭐 이번 주에 나오는 뭐 소비자 물가 지수, 뭐 또 국내 같은 경우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 금리 인상 이야기들이 이제 시장에서 막상 발표가 되버리면은 뭐 불확실성 좀 해소로 인해서 오히려 시장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쪽에서의 CPI 지수에 대한 예상치가 지금 8.8%로 이미 지금 수치가 나와 버렸고, 뭐 지난달에 이제 8.6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상 지표가 발표가 되버리면은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시장에 대한 오히려 더 좋은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까 웬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이 지금 계속해서 좀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는 흐르다 보니까는 지금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기는 힘듭니다. 들어오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좀 봤을 때 외국인은 현물하고 선물 쪽보다는 옵션 쪽에서의 좀 매수를 좀 통해가지고 시장 방향을 좀 설정할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 콜옵션과 푸드옵션 쪽에서 외국인들의 그런 수급을 좀 보면은 최근에 이제 외국인 쪽에서 푸드옵션을 한 3거래일 정도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그걸 오늘 좀 정리를 좀 하면서 푸드옵션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 반면에 이제 콜옵션 쪽에서의 좀 매수세가 외국인 쪽에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옵션을 외국인 쪽의 매수의 그 추이를 좀 보면서 시장 방향을 좀 잡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오늘 지금 봤을 때는 뭐 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변동성은 좀 계속해서 좀 발생할 수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자리를 좀 잡아가면서,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방은 좀 제한적이고 뭐 상방은 좀 내려두는 그런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단은 조금 제한적이고 상승력은 더 남아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국내 시장 속에서 폐배터리 쪽을 좀 눈여겨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뭐 최근에 이제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차 쪽이라든가 뭐 삼성 SDI 등 우리나라 이제 국직한 이런 기업들이 이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좀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 폐배터리 시장을 좀 보시면은 2050년까지에서 한 600조 정도 될 것으로 지금 세계 시장에서 좀 전망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도 봤을 때 이제 폐배터리가 오는 2030년까지에서 10만여 개 수준에 좀 육박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배터리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이제 환경적인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이제 재사용하는 그런 이제 사업을 좀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그런 활성화한 그런 사업이 2020년에 보시면은 천안이라든가 울산 사업장을 통해 가지고 이 스크랩에 대한 순환 체계를 좀 구축하는 그런 부분이 좀 나왔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들도 지금 이 폐배터리에 대한 본격적인 시장을 좀 하겠다는 이야기 나왔고, 또 최근에 좀 보면은 벤츠 쪽에서도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좀 본격화하겠다는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폐배터리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성장성을 좀 염두하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굵직굵직한 호재가 많습니다. 기업적인 측면도 그렇고 정부적인 측면에서도 그런데, 그렇다면 이 폐배터리 관련주 중에 어떠한 종목을 좀 눈여겨보시나요? 종목들이 좀 많잖아요. MPC도 있고요. 네, 파워로지스를 보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파워로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 모드를 이제 제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핸드폰 부품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도 보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카메라 쪽에서는 이제 봤을 때는 삼성전자 1차 협력사죠.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이 회사가 이제 현대그룹의 납품할 그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ESS 생산 라인을 구축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쪽에서의 폐배터리 사업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온다 가면은 이 파워로직스의 그 주가도 같이
공방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면 될 것 같고, 뭐 또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차량용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술을 좀 표준을 좀 마련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정부 측에서도 이 폐배터리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성장성에다가 연두를 하면서 투자가 계획이 좀 잡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정책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 급속 충전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또 사업을 좀 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전기차가 이제 공급이 좀 된다고 하면은 그거를 얼마나 이제 빨리 충전을 시키느냐라는 것도 하나의 좀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더 나아간다고 하면은 이제는 무선으로 이제 우리가 핸드폰도 충전하듯이 그런 부분에 또 이제 발전을 좀 하겠죠. 거기다가 또 이제 태양광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ESS 사업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다양한 그런 테마들하고 또 이슈들하고 엮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실적을 좀 보면은 올해까지는 좀 실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에서의 영업이익이라든가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서고, 그 다음에 내후년에도 영업이익이라든가 당기순이익이 또 성장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주가에 뭐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한 2,500개 안 됩니다. 근데 매출액이 지금 보시면 한 9,000억 정도 이상의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자산 같은 경우도 4,000원이 넘는 그런 부분이고, 자본 같은 경우도 한 2,000에서 2,400억 정도 지금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뭐 주가의 그 흐름을 좀 봤을 때는 시장이 좀 좋지가 않기 때문에 동반 좀 하락세가 나왔지만은 주가의 평가를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평가가 지금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좀 하실 때 시장이 좀 하락을 하면서 동반 하락을 하는 경우에 이게 이제 종목이 고점에서의 이제 시장 하락에서 동반 하락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종목이 하단에 제한적인 게 하방은 제한적이고 상방이 열려 있는지 그걸 좀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대응을 하신다고 하면은 뭐 손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마음이 좀 안 드실 거예요. 굳이 하단은 제한적이고 실적이라든가 이게 나와주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저평가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가져가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이제 또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추가 매수를 할 때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좀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이 파워로이스가 그런 겁니다. 주가가 뭐 좀 상승하다가 최근에 보면 좀 하락세가 좀 강하게 좀 계속해서 나왔는데 하단은 제한적이고 상방은 좀 많이 열려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많이 좀 심한 그런 부분인데 이런 종목들을 좀 가지고 가신다고 하면은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뭐 지금 뭐 5,770원 전일 대비해서 좀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자리에서 밀린다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분할로서의 매수 좀 대응을 좀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성장 모멘텀이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높은 가격으로 여러분들께서도 대응을 좀 하셔도 무난하다. 뭐 중단기적으로는 8,00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상이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이야 이제 조금 높은 가격이지만 12,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폐배터리 관련주 그 중에서도 파워로직스 짚어주셨습니다. 내년에 좀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고 시장이 하락할 때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없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제한적인 하락을 하는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도움 말씀 드려봤습니다. 웰리츠 투자연구소의 하채기 대표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